왼쪽에 이제 그 버튼 세 개가 있잖아요. 그 주황색 버튼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거, 큰거 누르겠습니다. 보통 16대 9로 하니까 왼쪽에 있는 16대 9 누르겠습니다. 들어가시면 이제 이미지를 불러올 텐데요. 왼쪽 상단에 이 미디어라고 되어 있잖아요. 왼쪽 상단에 미디어라고 한글로 써 있고 조그만 아이콘 하나 있는 거 미디어 누르세요. 그러면 그 중에서 사진을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. 저는 우리 추천이가 있는 귀여운 사진을 고양이 사진을 하나 불러온 다음에 클릭을 한 후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동그라미 있고 중간에 이제 체크 표시 있는 거 누르겠습니다. 누르면 추천이가 들어왔죠. 그럼 플레이를 시켜 보시면 자동으로 이거 이렇게 크기가 변경되게 돼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쪽에 타임라인에 있는 이미지를 클릭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오른쪽에 그 저기 메뉴들이 변했죠. 다시 한번 보시면 안에 있는 타임라인에 있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오른쪽 메뉴가 변합니다. 뭐 클립, 그래픽, 필터, 조정, 비네트 뭐 이런 식으로 변하는데 그건 손댈 게 아니고요. 오른쪽 상단에 있는 아이콘 3개 중에서 가위표, 그다음 네모 박스, 그리고 뭐 이렇게 약간 회전처럼 돼 있는 게 있잖아요. 그러면 중간에 있는 네모 박스를 누릅니다. 이게 크롭이라는 그 메뉴예요. 그래서 보시면은 시작 위치와 끝 위치가 있죠. 그러면 처음에 시작을 이제 그 클로즈업을 한 상태에서 끝 위치에서는 전체를 보여준다 이거예요. 그러면은 지금 시작 위치 아래 그 빨간색 박스로 이미지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. 그 상태에서 왼쪽 그큰 이미지 있잖아요. 그 오른쪽에 있는 빨간 박스를 클릭을 하시면 안 되고 왼쪽에 있는 큰 이미지를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오므렸다가 폈다가 하면은 이미지가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잖아요. 그래서 알맞은 이미지 크기에다가 딱 맞춰 놓습니다. 그러면 추천이가 이렇게 잘 보이게 고양이가 잘 보이게 이렇게 맞춘 다음에요. 다시 오른쪽으로 가셔서 그 시작 위치와 끝 위치 그 이미지 두개 중에 가운데 보시면 는이라고 표시 있죠. 짝대기 두개 있는 거. 걔를 이게 동등하다, 맞추겠다 이런 뜻이잖아요. 그럼 걔를 클릭을 합니다. 그럼 위아래가 같아지는 거예요. 이렇게 한 다음에 맨 위에 있는 동그라미하고 체크가 되어 있는 체크 그 모양의 아이콘을 누릅니다. 동그라미 안에 체크가 있는 겁니다. 눌렀습니다. 그러면 이미지가 플레이를 시켜도 이제 변화가 없죠.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.